지금까지 계속 IR 디디링만 쓰셨는데 뭐 특별히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표님? 저희는 이제 거래처가 다 디디링 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로스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지금 당장은 없지만 추후에 열풍식 로스팅을 좀 비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디디링으로만 이제 납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디링 맛에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열풍식 로스터가 초반에 맛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디디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좀 숙성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뭐 이 반열풍의 특징이죠. 반열풍이죠. 예. 그게 좀 손상이 좀 덜 가는 거네. 그러니까 조금 조직을 충분히 발라면서 볶는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원두 맛의 단맛을 단맛은 하여튼 디디링이 제일 많이 올라가. 네. 불만 없나요? 네, 불만 없습니다. 저희 주요 블렌딩이 월 1톤 이상 나가는데 네. 양이 계속 드는 거로 봐서 네, 저희 만족하고 있다. 만족이라기보다도 네.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확실히 디디링은 그 맛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단맛을 특화한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또 미 대표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디디링을 수입하신 분이 미철원 대표인데. 그 굉장히 메커니즘적이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열풍을 끌어다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IR7을 10년째 쓰고 있는 네, 10년째 쓰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이거를 구입했는데, 추가로. 네. 캐파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걸 구입했는데. 네. IR7을 쓰는 동안 단 한 번의 AS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 뒤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게 간접 타이밍 벨트로 되어 있던 완전히 바뀌었네. 네, 기어드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이제 뭐 그리스 주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 다시 디디링의 가장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그 부분이 잘하시네요. 이제 작년에 카페쇼에서 산 거죠.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네요. 리미티드 엔진이에요. 네, 근데 좀 약간 앞에 좀 고급 재질로 돼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도색이 돼 있었는데 여기가 그거처럼 밀어내요. 내추럴 컬러, 내추럴 소재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좀 한 1,000만 원 비쌌던 것 같아요, 가격이. 1,000만 원? 네. 많이 비싸. 네, 색깔 내려고, 이 느낌을 내려고 1,000만 원을 지불하신 거네, 사장님께서. 대표님 역시 네. 이런 색깔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아니, 옷도 기존 거는 도색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 원판이라 전혀 밀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밀러네, 밀러. 네. 어쨌든 뭐 디디링 평가에는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에서 디디링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로스터로서 그렇죠. 예. IR7을 저희가 1호로 샀나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처음 사셨죠. 네. 끝으로 텐트커피 구독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지금 인터뷰하시는 그 위철원 대표는 사실은 이제 외유 내강형의 인물인데 수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커피 로스팅에 관한 탄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맞습니다. 네. 뭐 더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편집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일취월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지금 이제 IR12 디디릭 IR12 로스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디디릭은 그 외관이 굉장히 수려해요. 그죠? 지금 생두가 투입됐습니다. 네. 외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이 색깔 자체가 이게 주문형이다 보니까 저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자,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예, 강화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강화 바그다드는 2009년부터 디드리가 IR7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2012년에 2018년 저 카페쇼 에디션을 이번에 추가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여론을 볼까요? 예, IR 디드릭의 여론은 저 세라믹 버너입니다. 보이면 아시겠죠? 예, 세라믹 버너가 저렇게 양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막 그렇게 막 충분하진 않아요. IR 디드릭 특성상. 그리고 드럼 자체도 탄소광이다 보니까 좀 뭐 주물처럼 오랫동안 열을 갖다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약간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럼 속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느린 편이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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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드럼 속도가 느리고 전도율을 많이 이용하는 로스터임에 이제 틀림없습니다. 네. 터닝이 언제 오나요? 네. 터닝 포인트가 1분 40초에 네, 1분 40초에 터닝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쓰시면서 뭐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뽑기에는 가장 디드릭이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뽑긴다. 네네, 안정적인 거. 안정적이다. 네네네. 네. 그 전에는 혹시 다른 기계를 써보셨나요? 디드릭만 주로 썼었고 주로 그때 이제 후지로얄 한번 써봤었어요. 예, 직화로 네, 한번 써봤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아, 그거는 근데 저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갖고 이게 매번 복을 때마다 이게 좀 차이가 심한 것 같아 갖고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연구를 했어 이렇게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로스터가 혼자 하면서도 계속 해봐야 되고. 보세요. 바로 열을 네, 반응하기 그 때문에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 주변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죠. 편차 자체가. 하더라고요. 외부 조건에 따라서 네네네. 얘는 네. 겨울철이나 네 겨울철에 여름이나 이렇게 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안정적으로 열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자 이번에 이제 에머전시 하고 이번에 드럼 붙일 때 하는 거고 그리고 가스 넣을 때 이번에 불 붙일 때 이게 가스를 하고 가스 조절하고 이거 버너를 따로 꽂았다 하는 거 있어요. 아 버너를 네, 버너 가스는 그대로 주입된 상태에서 번호까지 IR7에는 이게 없었죠? 네 없었어요. 네. 드럼 속도가 느리네요 그죠? 네네 네, 굉장히 느리게 네. 원래 움직이나요 이게? 네 아. 이거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또 약간 네, 이, 네, 이, 속도 이게 고정이 안 돼. 네 아무래도 수작은 좀 미국 냄새가 나요. 미국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막 이 그러니까 정교한 독일제 기계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약간 머스탱 같은 그런 느낌. 네. 막 투박하지만 그래도 힘은 좋고 네네,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납니다. 네. 느낌이라고. 네. 이거는 따로 추가적으로 단 게 아니죠? 네네. 네, 원래 아예 세븐. 네 세븐 똑같고. 앞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변했어요. 네네. 앞에 깔끔하게 변하고. 하여튼 열 원이 가장 차이가 나는데 이 디드릭만 이 드럼을 쓰고 있어요. 이 버너를 쓰고 있어요. 이 번호를 쓰고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열 교환기라 그래가지고 안에 그러니까 골판지 모양의 어떤 그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으로 있는 판이 열을 차곡차곡 쌓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열을 모아놓고 그걸 당겨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럼 이 보면 요게 선풍기가 앞으로 안 나가 있고 뒤로 나가 있는 위에서 끄집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충분히 열을 담궜다가 쓰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마감은 훨씬 똑 좋네요. 역시 잘 돼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게 좀 보이는 게 있지만 뭐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손으로 훑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기 온도가 어디 뭐 걸리거나 다 아, 네, 걸리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로스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여기서 로스팅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한 3, 4년 정도는 계속 오래 복구셨네요. 네. 네. 디드릭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 네. 아, 디드릭만 항상 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드럼 안으로 이제 그 배기 조절하는 네, 거네. 댐퍼네요, 댐퍼죠. 네. 네. 댐퍼는 만지시나요? 네. 네. 예. 댐퍼 반 열고 그다음 다 열고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감성, 미국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면
이러한 느낌들. 앞에서 보면 되게 이뻐요. 그죠? 색깔도 이쁘고. 네. 지금 따로 시계 같은 걸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열을 최대로 쓰고 있으시나요? 네, 지금 최대로 쓰는 거예요. 아, 네네. 최대로 안 돌아가고. 열을 최대로 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도 밝혔듯이 네. 이런 식의 어떤 프로파일 자체가 네. 약간 단맛이 많이 나오는 프로파일이다. 아. 1차가 10분 이후에 네네.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분 이후, 10분 이상 걸린 1차. 네. 이게 디디덱의 특성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기호니까 뭐 이 네. 맛을 뭐 좋아하시니까 계속 네.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뭐 로스터로서 어떤 좀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떤 좀 같은 로스터로서 네. 해주고 싶은 말. 로스터로서요? 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뭐 커피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스스로 로스팅을 할 수 있으니까 맛 자체를 같은 원두라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긴 해요. 아, 지루하기도 하고 네. 이게 또 매연도 이렇게 막 네, 네. 그렇죠.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그런 거에 미세먼지. 또 예, 미세먼지 같은 거에서 그래서 항상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조심하고 예. 미리 조심해서 나쁠 네, 거 네. 없으니까 그래도 또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여름에 엄청 덥다는 거?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죠. 살 빼기 좋습니다. 겨울에 춥고. 네, 겨울에 춥고요. 그런 보충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차를 들어가기 이제 조금 있어야겠네요. 네네. 풀하력으로 지금 먹고 있고요. 이제 디드릭은 이제 앞에 윈도우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고 지금 조금 풍성하게 열을 쓰는 타입의 로스터는 아니라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불을 껐다 켰다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쭉 한 덩어리가 가는 형태로 로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납품 쪽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니까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고요. 아무래도 그 드럼 속도도 느리고 RPM도 느리고 또 그 여론도 이렇게 막 센 여론이 아니라 어떤 공압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로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 샘플러가 움직이는 거는 참 재밌네요. 이게 뭐 샘플러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사슴이 아 나무인가? 네, 나무. 아. 그림이라는 거다는 그냥 문양이구나. 네, 문양이에요. 네. IR12 아주 매력적인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실용적이고 이제 편안하고 누가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맛을 나온 네. 1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배기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때 배기를 열어주면서 이산화탄소 또 뭐 이런 수분을 날려주기 위한 그런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1차 때 나오는 가스 배출과 예. 연기 이런 것들을 좀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예, 배기를 열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기계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 마감이라든지 이거 뭐라 그래요? 저런 배치 같은 거 단순한 느낌. 그러니까 이 맥 기술자들이 할 거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배기를 만지거나 그리고 화력을 조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디드릭 기술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해버릴 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배기 공간 위에서 끄집어 쓰는 공간이 상당히 크죠. 저 공간에서 여론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는 디드릭이 유일해요. 히트 익스체인저에 의해서 쌓이는 열이 위에서 드럼으로 유입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계를 쓰면 로스터들이 되게 편해요. 뭐 신경을 많이 쓸 게 없어. 대신에 또 불만족스러운 게 자기가 곧대곧대 상황에 맞춰서
불맛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제되어 있어요. 너희 건드리지 마. 우리가 하던 대로 해.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 네, 1차 들어왔습니다. 네. 1차가 들어가서 지금 배기가 배출이 막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이게 특성이에요, 디드릭의 특성. 이런 느낌. 저 보이죠? 예. 네. 저런 느낌. 콩을 그러니까 조직을 많이 손상 안 시키고 달래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맛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계속 이런 맛을 좋아하겠죠. 뭐 사장님께서도 이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고, 바그다드는 하여튼 디드릭에 특화된 어떤 로스터리 샵 같습니다. 뷰가 좋네요. 이 공간에 있으면 좀 심심하진 않나요? 아, 많이 심심합니다. 원래는 노래도 틀어놓고 왔는데 아직 여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 여기 공간이 있는데. 네. 여기 그래서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멍 때린다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상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아, 금방 가긴 진짜 금방 갑니다. 예. 저도 오래 했습니다. 네. 자, 1차가 마무리되고 있죠? 아직 좀 남았네요. 네. 네. 디드릭. 스테판 디드릭의 디드릭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회사죠. 보통 다 그렇지만. 네. 자, 2차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배출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력이 있거나 그런 기계는 아닌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좀 믿을 수 있고 좀 편안한 느낌의 로스터 같습니다. 스테판 디드릭의 디드릭. 네. 역시 외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시간을 보고 배출하겠습니다. 쿨링 능력도 아주 훌륭하네요. 순식간에 싹 빨아들여졌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벗겼습니다. 아주 잘 벗겼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